저도 앉아서 진행해도 되겠죠? 네. 되게 또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역시 강변 소셜링 카페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배부르게 시작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왜냐면은 오시는 시간대가 직장 마치고 또 식사하시기가 어려운 시간들이라서 많이 또 스터디가 배고픈 거 상태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항상 빵빵하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출석부터 체크를 좀 할게요. 지금 제가 아시는 분들은 했는데 혹시 여기에 본인 성함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천희. 이천희님. 네, 없으시네요. 네이버 블로그 아이 예, PC 코리아 IM 이겁니까? 예. 로고 봐. 갑자기. 이름이 진짜 멋있는데. 그랬죠. 네. 아이디가 공유가 네, 네. 또 혹시 없으신 분들? 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유 16번. 16번. 아, 네. 16번까지. 14번으로 본다. 저 이제 합성해주세요. 14번. 15번, 15. 14번, 이진순. 네. 네. 유승현. 예. 네. 예? 네. 유승현 나왔지. 15. 네. 네. 네, 출석은 다 체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장성혁 대표님이랑 어떤 거 배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분 있으세요? 양 대표님, 뭐 배웠죠? 난 지난주에 저기 부침개 부침느라고 지난주에는 석가탄신이라서 아무도 아닌 것 같고 네. 그 지난주인데 저도 먹은 거 막걸리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달은 술을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는데? 안 먹었는데? 근데 올 때마다 막걸리 먹었는데 그 핸드폰으로 기본 세팅하는 거거든요. 네, 개설까지만 했고요. 네, 개설하고 개설까지만 네. 개설은 이미 네이버 아이디 가입하면은 자동으로 네이버에서 해주거든요. 프로필 만드는 작업까지 프로필 만드는 거까지 제가 오기 전에 조금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냥 있는 상태 아주 그냥 자연 그상 그대로의 상태이신 것 같다고 제가 봐서 오늘 할 거는 이거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보시면은 이게 제 블로그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기본 화면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다른 분들이랑 조금 차이 나는 게 여기 제일 상단에 위에 여기에 보시면은 있는 분도 있고 또 없는 분도 계시죠. 네. 이게 이제 여기 간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게를 찾았으면 간판 위치예요. 우리 간판 위치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가게 이름. 네. 그 다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 전화번호. 네. 그 다음에 뭐 등등 뭐 가게 메뉴나 그런 키워드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거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벤트에다가 이제 요거를 만들기 필요한 게 처음에는 첫 번째 본인 사진. 그 다음에 본인이 관련된 뭐 업종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진. 그 두 장이 필요해요. 지금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SNS 강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제 회사 이름. 미래도시 그리고 제가 나의 사업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진 저는 강사이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모습 요거를 해서 제가 제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같이 적었습니다. 왜냐면은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주 목적이 나의 전문가 컨텐츠를 좀 다루는 곳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줬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 할 행동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행동은 뭐예요? 나한테 전화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간판이 있는 걸 없는 걸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글 쓰는 거야, 블로그로 글 쓰는 거야, 타자 치는 거랑 사진 올리는 거, 카톡이랑 카톡에서 이제 업로드 시키는 거 방법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몇 번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드릴 부분은 간판을 만들어 드리는 거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노트북을 지금 거의 없으시니까 제가 오늘 올려주시면 제가 여기서 찍어내듯이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올릴 수 있는 정도까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본인 얼굴 사진이랑 그 다음에 나의 사업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편집을 해서 다시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사진을 보내는 작업을 배우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사진 보내는 거는 자 여기 강변 소재 힐링 카페에 오늘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상단 고정으로 해놓겠습니다. 여기서 자 페이스북에 사진 올려보는 거 해보셨어요? 자 안 하신 분들은 제가 같이 봐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사진을 추가해 보세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는 컴퓨터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를 사진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본인 갤러리가 나와요. 폰에 있는 거 이제 그거를 폰에 있으시면은 일단 거기서 올려주시고요. 나는 어디 다른 데 있다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어디 홈페이지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가서 다운받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사진이 준비되신 분들은 하시고 혹시 난 준비가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예를 들면 윤희랑 대표님도 이게 이제 블로그인데 간판이 지금 없죠? 그러시면은 지금 여기 본인 프로필 여기 사진이랑 예를 들면은 노란색 조금 더 밝은 사진이면 좋겠죠. 요거를 같이 붙여서 거기다가 문자로 전화번호랑 간판 이제 사진은 뭐 소셜 수지침 요런 식으로 간판을 만드는 거를 오늘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편 소셜 힐링 카페 샵 12 일단은 들어가야 되죠. 네네. 노트북이 누르고 들어가서 게시를 눌러서 하는 방법 지금 PC 없으시니까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운은 다 받으셔가지고 자 여기 이제 본인 블로그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내 메뉴라고 있습니다. 내 메뉴 여기서 관리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뭔가 꾸며야 되겠죠. 그래서 꾸미기 설정 들어가셔서 여기 아까 타이틀입니다. 그 명칭이 제가 간판이라고 했던 게 꾸미기 설정 타이틀 눌러주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리모컨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리모컨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타이틀 보이시죠? 타이틀 보이시면은 우측에 직접 등록이라고 있어요. 직접 등록 그러면 아까 여기 찾기 눌러서 아까 내가 다운받아 놓은 사진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바뀌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크게 안 나오고 이렇게 반 잘려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뭐냐면 여기 설정에 타이틀 높이라고 있습니다. 높이가 최대가 300이거든요. 저희가 아까 900에 300을 맞췄었잖아요. 가로 900, 세로 300. 근데 지금 잘려서 나오신 분들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50으로 설정이 돼 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높이가 70이니까, 50이니까. 그래서 제일 크게 300으로 우리는 세팅을 했으니까 300으로 적용 눌러주시면 바로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서 여기 확인 누르시면 돼요. 여기. 그럼 적용이 됩니다. 쉽죠? 네. 자, 내 메뉴. 내 메뉴. 관리를 해야겠죠? 관리. 꾸미기. 여기 타이틀 꾸미기. 그래서 두 번째 타이틀에서 난 직접 등록하겠다. 그래서 찾기. 찾기. 적용, 적용. 요렇게. 자, 사진 올려주셨어요? 아까 찾고 있어요? 자. 제가 원래 준비해온 게 컴퓨터를 이제 많이 들고 오셨으면은 여기 옆에 위젯 따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페이스북이든 트위터 눌리면 자기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진행하기에는 다 로그인하고 또 빠져나오고 한 분 한 분씩 해야 돼서 그 다음 노트북을 아예 준비해 오셨을 때 기회가 되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희랑 대표님 이렇게 글 등록이 되셨어요. 이렇게 아까 커버 스토리가 이렇게. 그다음에 영미 대표님도 하셨나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원래 이랬던 커버 스토리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러브하우스처럼 라라라라따. 이 사진들 너무 웃겨요. 잘라내신 건가요? 이거 수제로 하신 건가요? 픽스아트를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 핸드메이드가 적나라하게 느껴지는. 아, 나 진짜 날 것의 느낌이 그대로. 그때는 난 좋았다고 생각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아, 예, 그때 쳐본 거예요. 아니, 일부러 저 사진 올린 것 같아요. 군남장들이 저희는 안 된다 해가지고 강화적인 치명이 자. 아니 공부한 거 연습하느라고 혼자만 있는 거 거기다가 요랬던 그 타이틀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기대가 됩니다. 자기 바꾸면 되겠네 그런 식으로 해서. 네네. 편집하는 거에 제가 쓴 거는 이제 포토스케이프라 그래서 인터넷 치면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바뀌었습니다. 짠! 바뀌었습니다. 꽃필 사진 바꿔야 되는데. 아까랑 느낌이 어때요? 확실히 좀 다르죠. 네. 아, 통증을 하는, 뭐 이렇게 네. 뭔가 몸을 관리해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죠. 우리 쪽으로. 컴퓨터 사진 바꿔야겠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은 이제 커버 스토리 이제 세팅하는 거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